자, 그래서 통문장입니다. 지연이 먼저 해볼까요? 맞아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제우. You messag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맞아요. 네. 틀렸는데요. 오케이. Okay. 뭐라고요?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맞아요. 맞아요? 틀렸어요? 뭐라 그랬길래 틀렸어요? 똑같아요. 어? 이거 스무타운. 네. 뭐예요, 이 문장?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우 먼저지?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오케이. There is chocolate. 초콜릿이 있어요. 어디 있는데? Everywhere. 어디에? In this town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네, 생략된 말 넣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there are even chocolate postcards. 맞았어요. 뭐라 그랬는데?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there are even chocolate postcards. 네, 둘 다 훌륭합니다.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cars.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지연이 먼저.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와우야. 맞아요. 네. 뭐라 그러는데?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와우야. Drin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맞아요? 오케이. 뭐라 그랬는데?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맞아요. 아니요. 그럼 뭔데?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맞아요. 맞아요, 제우. 어? 뭐라 그랬는데?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In the hot summer sun. 뭐라고요?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아까 지연이는 뭐 어떻게 해서 틀렸어요?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데요?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뭐라고요? 어디? 어디죠, 어디? 네가 한 건 The hot summer sun 그냥 뜨거운 여름 태양 무엇? 뜨거운 여름 태양 어디를 만들어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앞대비시 전치사 필요하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지현이 먼저인가요? 아니구나. 이번엔 재우 먼저구나.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맞아요. 뭘 그랬는데?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So. 네. 자, 그러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됐더라, 우리말로. 맞아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 초콜릿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hat can I do? 더 초콜릿 페스티벌.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What can I do? 더 초콜릿 페스티벌. 오케이. 그렇게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다 잘했는데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틀렸죠. 재우가 눈치챈 것 같은데요. 오케이. 얘가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초콜릿 축제. The Chocolate Festival. 그 초콜릿 축제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죠? 그래서 무슨 시 필요하다? 앞제비 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표현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What can I do?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됐습니까? What can I do?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아, 아까 했었나? 우리말 질문 만들기? 네. 우리말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어디서? 맞아요. 어디서 축제가 열려? 그 축제는 어디서는? 아, 언제? 언제로 고치겠다?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되나요? 응? 너 이 대답 듣고 싶다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 맞나요?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이렇게
그 축제 왜 열려? 그 축제는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려. 아니,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이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이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 축제는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못 들었어. 그 축제는 열린다 이렇게 들렸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겠냐고. 이 부분을 못 들었다니까? 오직 서늘한 가을에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냐고요? 뭐라고요? 당연히 언제죠? 재우가 한 게 맞았죠. 그 축제 언제 열려? 그 축제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린다.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 그 축제가 언제 열리는지 묻는 표현 영어로 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Okay, 묻고 답하기. When does the festival open? When does the festival open? It opens only in the cool fall.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대답하는 거나 대답 묻는 거나 다 똑같은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다른가요 혹시? 아주 가끔 다를 때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묻는 거하고 답하는 거는 똑같은 누가 다 쓰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 쓰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하다시 더즈니까 does the festival open이라고 물었고 대답할 때 the festival opens 라고 답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겠지. 여기에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끼워 넣으면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 그랬어 그때. 그래서 그 질문이 뭐다? 여기다가 뭐라고 여기다가 뭐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야. 여기다가 어떤 말을 끼워 넣을 수 있겠다? 그 축제가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려요. 니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에서 녹기 때문에 그렇지. 왜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리는지. 누가? 그 축제는. 맞아요? 그런 질문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응?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왜냐하면 내가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그 축제는 도대체 왜 서늘한 가을에만 열리는 거야? 아, 당연히 뜨거운 여름 태양에서는 초콜릿이 녹기 때문이지.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아까 했구나. 이번엔 재우. 오케이, 이 표현 영어로 하면 맞아요.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Why does the festival open? 다 했어? 잘 안 들려. 다시 한번 얘기해 줘. Why does
맞아요. 아니다. 네 의견은 뭐였는데?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the conference?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 누가 왜 언제 뭐하니 아이고 알았어 이거 너나 안 너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 축제는 도대체 왜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리니?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맞아요? 네. 뭐라 그랬길래?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Okay. 아직 입이 덜 익혔네.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fall?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fall? 했더니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묻고 답하기 입이 조금 더 익혀야 되겠네요. 잘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Fat 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우리말로? 패시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패스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나요? 뭐라 그랬길래?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내가 어떻게 될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표현 영어로 하면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면 되죠. 잘했어요. 맞아요. 같은 의견이에요. 뭐라 그랬길래? Um, 저 의견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잘 안 들었지? 어? 뭐라 그랬는지. 어? 같은 의견이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될까요? How will I be? 오케이. 그래서 지연이 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
유연이나 너는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했어. 내가 틀렸다 그랬어요. 둘이 의견이 다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You will be fat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묻고 답하기 How will I be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Okay, 묻고 답하기 조용히 있어. 나는 방문한다. 나는 도대체 어디 팔아먹고 없어요. 미지 나이야? 나는 방문한다. 내가 방문한 후에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방문한다. 내가 방문한 후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ill I be? 따라하세요. How will I be?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how will I be?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okay. 그다음 계속했어. 이거 지우고 뭘 써도 된다고 했죠. 우리말로. 이거 지우고 대신 자연스러운 다른 말을 넣어보세요. 뭐라고요? 오케이,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명심해라. 그러면 얘를 이번 네 차례구나. 얘로 표현하면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Because you will be fat,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그렇죠.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가 뭐라고요? Because you will be fat. 너는 뚱뚱해질 것이다. You will be fat.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Because you will be fat. 그래서 여기에 because. 애들 보고 뭐라고 배웠어요? 접속사. 접속사죠.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렇다면 접속사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겠네?
누가 다 네가 있다 네가 있다라는 것 that you are 초콜릿이 녹는다 초콜릿이 녹는다 초콜릿 melt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네가 방문한다 네가 방문한 이후에 네가 방문하기 전에 before you visit 네가 뚱뚱해질 것이다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짜고짜 누군가가 누군가가 갑자기 다짜고짜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묻겠죠 됐다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겠다 오케이 오늘 훌륭하게 잘했고요 수기시험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